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전남에서도 열대 과일 생산이 늘고 있습니다. 전남 담양에서는 패션프루트, 백향과 수확이 한창입니다. 함께 보시죠. 전남 담양의 한 과수농가. 푸르른 잎사귀 사이로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브라질이 원산지인 일명 패션프루트, 백향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수확이 한창입니다. 100가지 향과 맛이 난다는 백향과는 상큼하고 부드러운 향으로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농가의 효자 작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하나마다 약간의 맛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먹을 때 좀 특별한 맛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비타민 함량이 많아서 피로 회복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 걸 싫어하지만 일부러라도 먹음으로써 몸의 건강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심은 지 3개월이면 수확할 수 있는 데다 1년에 두 번의 수확이 가능합니다. 영상 5도 이상이면 잘 자라기 때문에 난방 걱정도 없습니다. 특히 일손이 적게 들어 인력난이 부족한 농촌에 적합한 작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병충해에 강하고 생산량도 월등해 다른 작물보다 소득이 높습니다. 수입산과 비교해 가격은 비슷하고 신선도는 높습니다. 시큼한 맛을 자랑하는 백향과는 과육은 잼이나 청으로 즐길 수 있고 껍질은 설탕과 함께 차로 만들어 먹어도 좋습니다. 요거트에 섞어 먹는 과육맛 또한 별미입니다. 백향과는 엽산 등 다양한 영양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전남 지역은 42 농가가 7.9 헥타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전남 농업기술원은 패션프루트가 전남 지역에서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정착되도록 영농 시기별 현장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남 농업기술원은 이상 기후를 대응한 시설 하우스 환경 개선 연구와 생산, 가공, 체험 등의 융복합 산업화 연구로 농가 소득 증대에 더욱 기여하겠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열대 과일이 과수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도종뉴스 김동진입니다.